안녕하세요, 브라이스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디자인 오토 옥션에 들려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옥션에서 차를 살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어떻게 옥션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 가신 분들은 이렇게 비드가 액수가 영어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잘 이해도 못하고 빠르게 캐치를 못할 수도 있는데, 뭐 하고자 하신 분들은 한두 번 가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인터넷으로 먼저 서치를 하고, 사전 검색, 이렇게 중고차 시세까지 싹 검색하셔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비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를 살때꼭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제 나의 등록을 하고 이렇게 텀하고 컨디션을 나와 있는데, 이쪽에 쭉 읽어보시면은 얘네들이 써놨어요. 차가 왜 옥션에서 파느냐면은, 먼저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차가 너무 오래됐다든가, 연식이 혹은 마일리지, 주행거리가 엄청 오래됐다든가, 어떤 때는 손님들이 직접 팔기가 좀 어려울 때좀 숨기고 싶은데 이렇게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혹은 말 그대로 엔진은 괜찮은데 좀 미션이 상태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미션이 괜찮은데 엔진이 좀 돈이 들어갔다든가, 어떨 때는 딜러에서 주행거리가 너무 많은 차들은 그냥 이렇게 옥션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차를 운 좋게 만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차들은 우리가 쉬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옥션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팔아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얼마에 옥션에서 경매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운 좋게 많이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날 가격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면 좋고, 또 운이 나쁘다 보면은 내가 의뢰를 했는데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은 아주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그 옥션 컴퍼니는 수리비가 아니라 수수료를 따먹는 거죠. 판매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 양쪽 다 수수료를 따서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수료도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를 팔면은 뭐 5%다, 3%다 이렇게.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또는 사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규정은 그쪽 벽에 붙어 있었는데 제 정확한 수수료의 가격은 생각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시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를 그 전시장에 그 창고 같은 안에 다 두질 못하기 때문에 밖에 주차장에 딱 세워놓는데, 이게 평일날 가든지 아니면 금요일은 8시, 9시까지 문을 열어요. 그래서 키를 갖고 가서 시동을 걸어볼 수 있게끔. 그렇지만 그 담장 밖으로는, 옥션의 그 파킹랏 바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몇번 시동 걸어보고 잠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공간이 있다면은. 뭐그 정도밖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상태를 완벽하게 체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운 좋게 사다 보면은 뭐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겠는데, 꼭뭘 알으셔야 되냐면은, 여기 이분들이 말하는 텀, 규정 텀을 꼭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규정 자기들의 규율이고 제가 어제 받았던 내 번호입니다. 거기 가서 차를 사고자 할때 이렇게 손을 들면은 내가 그걸 비대한다는 뜻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읽어보면은 차를 판매하는 것은 그 상태에 그 차량 그대로 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가 어떤 고장이 있든 어떤 리스크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사는 사람의 몫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사갖고 갔는데 뭐 엔진이 뭐 오일이 줄줄 샌다든가 가서 뭐 부동액이 터졌다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규정이 써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팔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단 무엇 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전기장치든 바디장치든지 어떤 안 좋은 상황이든지 그것도 다 안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한 가지 얘네들이 해주는 것은 마지막 돈을 페이하고 1시간 이내에 미션 쪽의 프라블럼,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은, 미션이 슬립한다든가, 시프팅에 기어 변속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미싱 기어 변속이 잘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돈을 페이하고 난 뒤에 1시간 이내에 다시 와서 컴플레인 하면은 얘들이 보상 절차를 해든지 중재를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1시간이 지났다든가 하루가 지났다든가 그러면 얘들이 안 해줘요. 왜? 엔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옥션에서 옥션장으로 들어올 때 시동이 걸려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밀고 들어오는 차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있는 것을 니들이 눈을 보고 경매를 했지 않냐.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고, 단, 내가 시 운전을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니가 마지막 페이를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시 운전을 해서 미션 쪽에 프라블럼, 미싱 기어라든가 시프팅, 슬리핑이 나왔을 때는 다시 쟤네들이 중재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재를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그걸 안 겪어봐서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게 규정과 규율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외에는 모두 엔진이든지 어떤 전기적이든지 다른 어떤 뭐 서스펜션, 드라이브라인이든지 모든 프라블럼은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엄청 쌉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뭐 2009년식, 2010년식 F-150가 뭐 3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비록 마일리지, 킬로미터수는 뭐 20만 킬로가 넘었지만은 이게 엄청 싸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차들은 상태가 좋은 차들, 또 예를 들어서 딜러에서 넘어온 차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딜러에서 20만 킬로에 넘는 차를 전시해 놓고 팔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라든가 F-150가 상태의 겉모습, 어떤 엔진이라든가 미션도 좋고 컨디션은 아주 좋은데 마일리지가 너무 높아요. 20만 킬로 됐다, 30만 킬로 됐다. 그러면은 그것을 차가 트레이드 할때새 차를 팔고 중고차를 손님 걸 받거든요. 딜러에서는 그럴 때는 이걸 잘 팔리기가 애매하니까 이게 뭐죠? 옥션에 넘기기도 해요. 그런 차를. 그런 차들은 만나면 또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딜러에서 차를 고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케이프가 2010년식이 있는데 겉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일단 매장에 놓고 차를 고치려면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딜러에서는 차를 다 고쳐서 판다고? 근데 고치려고 견적을 쭉 빼보니까 얘가 시중가보다 견적가가 더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기도 세고 뭣도 세고 이것을 겉에서는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매장에 놓고 팔려고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럴 때는 이제 손익 분기점을 계산을 해서 수리비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옥션에 보내자. 그런 경우는 마일리지가 많이 안 나와도 옥션으로 보낸 경우도 있어요, 딜러에서. 그런 경우는 운 좋게 많이 안 고장나면 상관이 없는데 크게 고장난 경우는 또 사서 고치는 경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옥션에서 차를 사는 것은 리스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가서 인터넷으로 겉모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 밑에를 프레시라이트를 갖고 와서 제가 한번 캐나다에서 중고차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것과 같이 언더바디, 오일이라든가 미션 쪽에서 새는지, 그 다음에 엔진 소리도 들어보고 혹은 전문가들을 같이 동반해서 같이 소리를 들어보고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경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누차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보셨다시피 인기 있는 차종 캐나다에서도 뭐 일본차라든가 어제 보셨던 것 같이 뭐 F-150도 뭐 컨디션이 좋다든가 익스플로어도 뭐 상태가 좋다든가 그러면은 시작가가 틀려요. 뭐 아주 싼 차, 말 그대로 내가 몰고 다니는 지금 리오가 2008년식 있지 않습니까? 기아 리오. 저런 차 갖고 가면 1000불부터 시작할 거예요. 100만 원부터. 아니 뭐 50만 원부터. 근데 어제 보셨다시피 익스플로러는 7,000불부터 시작했나요? 그런 것 같이 가격이 시작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차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요하고 사고 싶어 하고 또한 가격이 높다는 것. 그렇지만은 시중 가격의 반 이상, 뭐 3분의 1 가격에도 살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내가 중요한 것은 차를 내가 고칠 줄 직접 아신 분들은 직접 사셔서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시기에는 아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 같아요. 그러나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